자, 최상급은 비교 파트에서 총 우리가 세 가지 비교를 배우는데요. 원급, 비교급, 그렇죠. 대답 좋아요. 원급 비교하고 비교급 비교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었더라? 저를 싫어한다. 그래? 뭐 그것도 공통점이라 볼 수 있지. 또. 그렇지. 두 이상을 비교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둘을 비교한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는 누구 원급 비교의 뜻이 뭐뭐만큼 뭐뭐하다니까. A는 B만큼 어떠하다. 또는 낫을 집어넣으면 A는 B만큼 뭐뭐 어떠하지는 않다 이런 거고요. 비교급 비교의 우리말 해석이 뭐예요? 뭐뭐보다 더 이런 뜻이니까 A는 B보다 더 어떠어떠하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두 개 또는 어떤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할 때 쓰는 거다. 근데 최상급만은 셋 이상을 비교할 수가 있다. 누구누구들 그리고 최상급 비교해서 설명은 이렇게 썼습니다. 최상급은 일단 뭐 더를 좋아하고 뭐 최상급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덧붙일 수 있는 말이 뭐뭐들 중에서라는 형태를 덧붙이거나 또는 어디어디에서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다고 그랬고요. 뭐뭐들 중에서는 내 친구들 중에서는 뭐였어? 영어로 내 친구들 중에서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책을 보세요, 책을. Of my friends. 이런 식으로 하든지 우리 반에서 In my class. 이런 식으로 where에 대한 대답이나 누구누구들 중에서 이런 표현을 붙인다 했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으로 덧붙인 게 one of the 뭐 무슨 수학공식처럼 써 있습니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 굳이 최상급이 없더라도 one of the book, books, money 이렇게 비교 세 가지 비교했었습니다. one of the 밖에 안 되고 암만 길어봤자 one of the books는 암만 길어봤자 it이다. 왜? 뜻이 뭐니까? 원어보다 북스가 무슨 뜻이니까? 그 책들 중 하나란 뜻이니까 원어보다 북스 is가 맞아. 원어보다 북스 are가 맞아. 원어보다 북스 is가 맞다.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그랬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자, 그런 것들입니다. A.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랍니다. 칼질하라는 얘기랑 똑같죠. 누가? 레이는 어디에서? 중에서 어찌 어떻다? 오케이. 그러면 레이는 가장 어립니다. 누가? 다가 붙어 있겠죠. 레이가 가장 어립니다. 레이 is the youngest. 그의 친구들 중에서 of his friends. Ray is the youngest of his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나이가 같아야지 친구라고 하는데 뭐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더라도 친구라고 하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나는 친구 사이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런 표현입니다. Ray is the youngest of his friends.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다.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토막부터 보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부터 보이죠. 어디에서 그 마을에서 누구는 가장 행복한 소년은 가장 행복한 소년 안만 길어봤자 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누구니죠. 그는 누구니. 그렇죠. 그는 누구니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는 누구니. Who is he? 이 자리에다가 가장 행복한 소년을 얘를 지우고 가장 행복한 소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장 행복한 소년은 누굽니까? Who is the happiest boy?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village. Who is the happiest? Happy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 비교급을 만들거나 또는 최상급 만들 때 자음 플러스 y니까 i로 바뀐 다음에 er이나 est. Who is the happiest boy in the village? 됐습니까? Who is he? Who is the happiest boy?
그 다음에 3번 마찬가지네. 2번하고 3번하고 공통적으로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부터 보인다. 그렇죠. 얘도 둘 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2번은 뭐 the village in the village 됐습니까? 그럼 얘도 뭐 같겠네요. 뭐. 그래서 가장 큰 나라는 무엇인가요? What is the 자 자모자죠. 그러면 G를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What is the biggest country?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world 됐습니까? In the village, in the world. In the village하고 in the world는 공통적이죠. 어떤 면에서 공통적입니까? 의미는 물론 다르지만 둘의 공통점을 찾자면 둘 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in the village, in the world. What is the biggest country?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누가? 오케이. 누구들 중에서? 모든 육지동물 중에서. 어이구. 이상하게 끊어놨네. 모든 육지동물 중에서 어찌 어떻다? 가장 빠르다. 오케이. 그러면 치타는 가장 빠릅니다. 부터 하면 되겠죠? Cheetahs are the fast. 이렇게 생겼는데 EST. Fastest. 그 다음에 모든 육지동물들 중에서 of all land animals 하면 되겠죠. 그의 친구들 중에서 of his friends. 모든 육지동물들 중에서 of land animals, of friends, of animals, of는 뭐뭐들 중에서니까 당연히 복수형 명사가 오겠죠. Cheetahs are the fast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까지 4번까지 풀어봤는데요. 2번하고 3번의 공통점도 있죠. 그렇죠? 2번과 3번의 공통점이 있고 2번과 3번의 공통점이 있으니까 1번과 4번의 공통점도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5번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어 보이네요. 누가? 김쌤은.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where 어찌 어떤 누구다? 잘생긴 선생님이다. 역시 김선생님이죠. 됐습니까? 역시 김선생님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눈을 막 돌립니다. 그렇죠? 뭐래?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김쌤이 가장 잘생긴 쌤이다. Mr. Kim is the most handsome teacher in this school. Okay, Mr. Kim is the most handsome teacher in this school. 그래서 이 학교에서 라는 말은 6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what is school in this school? Mr. Kim is the most handsome teacher in this school. 자, 그러면 5번은 사각형 학과, 삼각형 학과? 삼각형 학과요? 맞죠. 삼각형이죠. 그치, 재빈아? 모르겠어. 아니요. 오케이. 아, 근데 삼각형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그 이유로 삼각형을 준 게 아닌데. 난 다른 이유로 삼각형을 줬는데. 뭐, 우연히 삼각형 한 것들이 그 이유도 있고. 그렇네요. 6번 한번 볼까요? 네, 6번. 오케이. 누가? 오케이. 어디에서? 이 마을에서. 어찌 어떤 뭐 중 하나다?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다.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표현은 Socc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is town. Socc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그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인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Socc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is town.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 이런 녀석 조심해야 되겠죠. 스포트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하고 되게 좋아한대요. 예. 나랑 내기 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야 사각형이야? 내 생각엔 삼각형인데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삼각형이야. 아, 마음에 안 드네. 왜 이래? 뭐가 있나? 자, 만약에 6번 문제 축구는 모든 스포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다라고 바꿔볼까요? 이 마을에서를 빼버리고요. 모든 스포츠 중에서로 바꿔주세요. 축구는 모든 스포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Socc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그렇지. Of all sports 하면 되겠죠. Socc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of all. 그리고 스포츠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of all만 해도 되겠습니다. Socc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of all. 이렇게 바뀌더라도 얘는 여전히 삼각형이죠. 그렇죠? 여전히 삼각형이죠. 삼각형, 사각형을 in이 왔느냐, of가 왔느냐로 봤다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삼각형들의 공통점은 뭐죠? 삼각형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삼각형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삼각형. Who is the happiest boy in the village? 그럼 두 번째. What is the biggest country in the world? 5번 Kim is the most handsome teacher in this school. 6번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is town of all sports. 오케이,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이번엔 사각형들만 읽어볼까요? 사각형 첫 번째 Ray is the youngest of his friends. 두 번째 사각형 Cheetahs are the fastest of all land animals. 그래서 사각형의 공통점, 삼각형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 자미 생각할 때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뭐든 그게 아니라고 내가 6번을 고쳤잖아요. in이냐 of냐 가지고 선생님이 삼각형 사각형 한 거 아니라고. 6번에 묻는 게 where 나 채민 생각할 때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나요? 어? 아직 생각 중이야? 사각형이 그게 맞았다면 5번 6번이 저런데 어, 준호 생각할 때는. 민철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바로 그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뭐 Who is the happiest in the village? 라고 하지 않았죠. Who is the happiest in the village? 하면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야? 이 말이겠죠. Who is the happiest in the village? 근데 여기는 뭔가 한정을 시키기 위해서 뭐 중에서 골라봐라? Boy 중에서 골라봐라 이랬죠. Who is the happiest boy? 그러면 여기도 What is the biggest? 만약에 What is the biggest? 이렇게 쓰면 그냥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뭐 중에서 골라봐라? 컨트리 중에서 골라봐라. What is the biggest country? 이러고 있죠. 예, 6번은? 아, 5번 참 그렇죠. Mr. Kim is the most handsome
in this school 이랬으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 그랬는데 지금 뭐 중에서 선생님 중에서라고 그랬어. 6번은 soccer is the most popular in the world. 아, 뭐 in this town 이랬으면 뭐 모든 활동 중에서 제일 인기가 있다는 얘기가 됐을 텐데 뭐 중에서 스포츠 중에서 뭔가 어떤 명사를 집어넣어서 한정시키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좀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n ate the 벤 에이터 모스트 핫독스 오브 더 3 오브 더 3 프렌즈 벤 에이터 모스트 핫독스 오브 더 3 프렌즈 세 명의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왜 해보라고 했을까? 왜 생각해보라고 했을까? 왜? 자, 가끔씩 이러는 짓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게 없어. 이게 없는 상황에서 이것만 보여. 그럼 수학 공식처럼 달달달달 외우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 수학 공식처럼 달달달달 외우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 아, 오브 뒤에 복수명사구나. 이럽니다. 오브 뒤에 복수명사구나.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 더 3는 복수명사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여기 S 같은 거 안 붙었는데 이러면서 이게 틀렸다 이러면서 얘를 뭐로 고치려고 그러냐 in the 3 이러려고 합니다. 틀렸다고 이러지 말라고요. 아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은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of the 3가 돼야지 in the 3 하면 안 된다고요. 생략된 말을 생각하면 of the three friends야 of the three friends야 설명해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같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벤은 가장 많은 핫도그를 먹었다. 세 사람, 세 명의 친구들 중에서 네가 먹고 1등이다. Ben ate the most hot dogs of the three friends. 오케이, 그 다음에 줄리. 줄리아 is one of my best friends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줄리아는 내 가장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이다. 오케이, the man is the 뭐야? 수업 분위기 왜 이 모양이야? Worst person in this town 하면 되겠죠. The man is the worst person in this town. 그 남자는 이 동네에서 뭐? 가장 못된 사람이다. 가장 나쁜 사람이다. The man is the worst person in this town. He is the most famous actor in the world.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입니다. He is the most famous actor. 그 다음에 Alex is the heaviest boy in his class. Alex는 그에 반해서 가장 무거운 아이입니다. Alex is the heaviest boy in his class. It was one of the Most exciting games. 그것은 가장 신나는 게임 중에 하나였다. It was one of the most exciting games. 나 같으면 얘는 most를 놔두고 게임만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겠다. 그치? 그런 거. 계속 얘기했잖아. 네. 그런 문제 무지하게 좋아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one of the books money를 그래서 했다고요. 됐습니까? 안 틀린 자신 있죠?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 자신이 없어요. one of the는 뭐뭐 둘 중 하나라고 했는데 뒤에 단수명사 한 개 중에 하나야? 여러 개 중에 하나야? 한 개 중에 하나야? 당연히 복수명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안 틀릴 자신 있나요?
문제로 만나보세요. 그 다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뭔지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셋 중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다를 만들어 보랍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인가요? 무슨 시제야 이거? 무슨 시제?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is the... 하이스트 또는 tallest. What is the highest, tallest? 그럼 뭐? Mountain in the world. 안 되겠죠.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네. What is the tallest mountain in the world? 근데 tallest는 좀 어색하다. Highest가 막. 이 뭐 사람 키 재는 것도 아니고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셋 중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다 무슨 시제야?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It is 아 미안 This is가 맞겠네요 This is the most delicious cake of the three cakes. This is the most delicious cake of the three cakes. 원래 케이크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했는데 실제 회화에서는 cakes 같은 표현 많이 쓰입니다. 이런 표현에서는 cakes겠죠. Of the three cakes, 세 개의 케이크 중에서 This is the most delicious cake of the three. 오케이. 다음에 이것은 뭘까? 이 책은 가장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 이 책은 가장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This book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book. 당연히 북스죠. 응? 어? 북이나 북스나 그게 그거죠. 뭐 대충 하세요. 아니요.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네. 근데 왜 선생님 북만 썼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 죄송할 거 나 없고요. 자, 투부정사. 방금 설명한 건데요, 뭐. 자, 챕터 10.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거 많이 할 건데. 자, 투부정사 뭔데? 뭐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school 하고 to go there 중에서 부정사는 어느 거야? To go there. 됐습니까? 이 정도는 구분하자 이제. 초딩도 아니고. 됐습니까? 어느 게 이게 투부정사의 투야 전치사의 투야 하면 다 대답할 수 있죠 이제?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초딩 때 내가 투 뒤에 하다시의 원래 형태가 왔을 때 뭐 to go, to do, to be 이런 형태가 됐을 때 몇 가지 뜻이 있다? 네 가지 뜻. 순서대로 하면 뭐뭐 하? 것. 우리 순서대로 갑시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네 가지 뜻이 있다 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그거보다 뜻이 조금 더 있다라는 거. 네? 몇 개까지 있냐고? 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몰라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to 부정사가 영어로 문법 제목이 to infinitive라 했고요. infinitive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to 뒤에 하다시가 와서 하다시가 아닌 걸로 쓰고 싶다. 됐습니까? 다짜 떼버리고 딴 거 막 뭐 그냥 전체적인 내용에 맞게 쓰고 싶다라는 게 to infinitive입니다. 부정사란 말은 되도록 안 할게. 부정사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이 얘랑 연결을 시켜서 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부정대명사라고 혹시 배운 적이 있지 않나요? 부정대명사가 하면 그렇지 떠오르는 게 바로 원이었죠. 이것도 not하고 아무 관계 없었어요. 됐습니까? 자,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이 밑에 게 안 보인다 치자. 그렇죠? 이 밑에 게 안 보이는데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순서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do homework,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활동 이런 게 있어. do homework가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do homework를 그냥 안 놔두고 to do homework로 바꿔놨어. 그렇지? 그러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1번, 2번, 3번, 4번 숙제하는 거, 숙제하기 위하여, 숙제하기 위한, 숙제해서 이렇게 된단 얘기죠. 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해서 선생님이 뭐를 하고 있냐, 지금 to를 붙였을 때 뜻이 이렇게 네 가지가 된다라는 것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 예를 들어서 난 숙제하는 것이 싫어 이랬어. 그렇죠? 그러면 나는 숙제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랬다 치면 숙제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싫어하니? 고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싫어한다죠. 그렇죠? 그럼 이 뜻이 됐을 때 뭐에 대한 대답이며 what에 대한 대답이며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니까 얘가 지금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난 I don't like it. 누군가가 I don't like it 이랬어. 그렇죠? I don't like it 이랬어. 뒤따라가면서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on't you like? 라고 묻겠지. 그랬더니 걔가 대답해줘. To do homework! 이러면서 갔어. 뭐라고 하면서 가는 거야? 숙제하는 거! 이러면서 갔죠.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명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자, 무슨 C죠? 무슨 C? 무슨 C 하는 건 뭐의 이름이다? 재료의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 잘 모를 텐데. 기둥은 재료야? 역할이야? 역할. 벽돌은? 재료야? 역할이야? 재료요. 재료죠? 네. 벽돌이란 재료를 가지고 기둥을 만들 수 있어요. 벽돌이란 재료를 가지고 기둥이란 역할을 시킬 수가 있네. 벽돌이란 재료로 벽을 만들 수 있어. 그렇죠. 벽돌이란 재료로 야 너 무슨 역할을 해라. 벽이라는 역할을 해라. 벽돌이란 재료로 창문을 만들 수도 있죠. 아니요. 벽돌이란 재료로는 창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재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다르죠. 그렇죠. 유리라는 재료가 있어. 유리라는 재료로 바닥을 만들 수 있죠. 아니요. 바닥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집 바닥이 유리라고 생각하면 15층이라고? 아파트 바닥이 유리면 재밌겠다. 15층이라고? 윗집 아저씨 똥사람들만 오동사람을 다 와. 윗집 아저씨 시키겠어? 유리로? 유리라는 재료로 바닥이라는 역할을 시키겠어? 안 시키겠죠. 자, 이 명사라는 건 재료 이름이라고. 재료 이름.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역할은 무슨 어라고 합니다. 무슨 어. 목적어? 목적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 한번 얘기해보자. 목적어 있고. 보어. 보어. 그쵸. 소문만 무성하던 그놈의 보어. 중요해. 보어 또. 주어. 그렇지. 그 다음에 좀 가물가물하겠지만 서술어 이런 거 있어. 서술어 꾸며주는 말. 서술어 진짜 귀여워. 서술어. 서술어는 뭐 어떤 시 덩어리나 또는 어찌 시 덩어리를 서술어라고 합니다. 꾸며주는 말. 또 뭐 있더라? 그 다음에
아, 서술을 하다 미안합니다. 수식어였어요. 미안. 수식어. 수식어가 어떤 시동어이나 어떤 시동어이고 서술어. 서술어가 뭐뭐 다, 뭐뭐 한다 이런 뜻을 가진 말들을 서술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냥 서술어라 안 그러고 뭐뭐 다 뭐라 그래요? 뭐뭐 다 동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자, 명사, 명사가 할 수 있는 거 역할이 뭐지? 그러면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 내가 여기다 세 가지를 쓸 거야. 됐습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지, 있은. 네.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할 수 있지. 네.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좀 어색하니까 얘 대신에 이렇게 이 세 가지 역할이 it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거 보고 무슨 어 역할을 한다 그러지? 그렇죠. 비인칭 주어인지 아닌지 잘 몰라. 하늘 쳐다보면서 it is good 이랬으면 비인칭 주어겠지. 그렇지? 근데 뭐를 뭐 뭐를 가지고 어 it is good 이랬어. 비인칭 대명사겠지. 어쨌든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주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like it 이거 무슨 어? 그렇죠, 목적어죠. 자, 그 다음에 My plan is that, My plan is this. 내 계획은 저거다, 내 계획은 이거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보고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제 배울 예정이냐. 2학기 시작됐고 영어를 이제 또 영어 수업 열심히 하고들 계시죠. 그 중에 투부정사 파트에서 뭐라고 할 거냐. 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할 수 있다 이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뭔 소리야 하는지 100% 아무것도 몰라요. 어? 그래서 내가 다 풀어서 얘기했어. 뭐뭐 하는 것, 난 숙제하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한다고? 무엇을 좋아한다고? 난 그걸 좋아한다고. 아,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하는 숙제하기, 숙제하는 것. 이렇게 해석될 때 학교 선생님들이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라고 하시거나 또는 명사처럼 사용되는 투부정사 둘 중에 한 가지 얘기를 하실 거야. 다 똑같은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시험 문제는 어떤 게 있냐. 다음 투부정사에다가 밑줄이 꺼져 있는 문장을 다섯 개 보여주고 다음 밑줄 그은 부분 중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거 뭐하란 얘기냐. 이게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구분하라는 문제예요.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그건 좋아한다는 의미는 이렇게도 좋아,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고요. 저렇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난 숙제하기 위하여. 아, 어젯밤에 숙제하려고 했는데 다 못했어. 아씨, 내일 아침에 해야지. 난 숙제하기 위하여 6시에 일어났다. 예, 숙제하기 위하여 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그렇죠. 왜 6시에 일어났니 이러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뭐 하기 2번 뜻, 뭐뭐 하기 위하여 란 뜻으로 쓰였을 때 재료 명칭은 뭐다? 그동안 C라고 했는데 이제 사자 붙이죠.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오케이. 뭐? 뭔사? 뭔사? 부사인가? 아, 부사구나. 부사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왜 부사적용법이죠?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부사가 하는 역할은 무슨 어? 수식어를 할 겁니다. 꾸며주는 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 엄마가 이제 시계를 보더니 아우 우리 청룡이 이제 숙제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네. 아우 내가 어 너 숙제하기 위한 연필을 사가지고 왔어 막 이러셔. 어? 그랬어. 어. 무슨 시 됐을까? 재료명칭 뭐뭐 하기 위한 됐을 때 재료명칭이 뭘까요? 그렇죠. 그거를 형용사가 된 거죠. 뭐뭐 하기 위한
어떤 시간이 됐다고? 숙제하기 위한, 이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요. 뭐뭐 할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숙제할 시간. 숙제할, 어떤 시간? 숙제할 시간. 7시네. 숙제할 시간 됐네. 빨리 저녁 먹고 숙제해야지. 예정된 느낌. 됐습니까? 오케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뭐다? 수식어 역할 한다. 꾸며주는 말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해서. 아 피곤해. 피곤해 죽겠어. 아우 피곤해 죽겠어. 어 왜? 숙제해서. 어. 아 숙제해서 피곤해. 엄마 나 짜증나 죽겠어 엄마. 왜? 숙제해서. 어 숙제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너 왜 이렇게 짜증내? 숙제해서요. 아우. 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재료 명칭은? 우사 하는 일은 수식어겠죠. 됐습니까? 그래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부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여기 나와요. 자 투부정 되게 짧게 해놨어요. 여기는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앞만 길어봤자 명사처럼 예? 앞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숙제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것은 힘들어요. 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무엇이 힘드니? 숙제하는 것은 힘들어 죽겠어요. 하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It is ba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어, 목적어. 아까 다 간단한 문장으로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고 I don't like it. My plan is this. It is good 하면서 보여줬어. 얘들은 뭐에 대한 얘기다. 명사라는 건 뭐 이름이라고요? 재료 이름이라고 그랬고요. 주어, 보어, 목적어는 뭐의 이름이다? 역할, 무슨 역할을 하는가? 됐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는 거 한번 써볼까? 네. It's time to do homework. 뭔 소리야? It's time to do homework. 오케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하겠죠. time의 뜻은 시간이고 얘 명사고요. 것이죠. 것. 얘를 꾸며주는 거죠. 됐습니까? 명사를 꾸며주는데 꾸며주는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손발을 아니 이 정도는 손발 맞을 때 됐잖아. 꾸며주는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길어졌으니까 뒤로 간다고요. 뭐?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사처럼 목적이란 말 지우시고요. 의도. 의도요? 예. 선생님 목적이란 말을 왜 지우냐? 문법책에 자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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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부사인데 목적이라 그러면 뭐랑 헷갈리냐 니들이. 명사적 용법에 목적어로 쓰이는 거하고 얘하고 그게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목적 부사처럼 의도. 그다음에 감정의 원인. 또는 결과. 자 의도. 나 6시에 일어났어. 무슨 의도로 6시에 일어난 거야? 숙제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주로 우리가 그동안 약속했던 네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 되는 경우?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I'm annoyed. 나 짜증나. 짜증나는 거 뭐야? 감정이죠. Angry. 그렇죠. 그래서 I am angry to do homework. 이랬어. I'm annoyed to do homework. 뭐 이랬어. 그러면 그게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감정의 원인이다. 그러면 명사용법일 때는 주로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다?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명사용법이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적용법일 때는 주로 어떻게 해석될 때? 뭐뭐 하기? 위해? 위한 또는 뭐뭐 할.
이란 뜻으로 해석될 때 형용사 제곱법인데, 자, 여기 열심히 필기하고 계시네요. 좋아요. 뭐 필기하는 건 안 좋은 건 아니죠. 자, 그런데 내가 미리 경고해 주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해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석되니까, 우리말로 해석했더니 이렇게 해석되니까 이건 명사적법이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이거는 부사적이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형용사적법이다 하면 틀릴 때도 있어. 알겠습니까? 물을 왜 이렇게 동그래졌어? 아, 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틀릴 때도 있다고, 이런 표정이네요. 해석만 가지고 하면 틀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천천히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즉 명사적용법일 때, 형용사적용법일 때, 그 다음에 부사적용법일 때 이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명사적용법일 때 주로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된다 했고요.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다 했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적용법이라고 합니다.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오케이, 그것은 쉽지 않다, it is not easy, 그것은 쉽지 않다, it is not easy, what is not easy, to be a doctor is not easy. 됐습니까? 누가 자꾸 it is not easy, it is not easy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렇죠? it is not easy, it is not easy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가서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not easy?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래? To be a doctor is not easy. 의사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근데 원어민은 어? 이렇게 생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왜? 문장에서 중요한 건 어느 부분이기 때문에. 엄마야? 왜 안 바뀌고 지랄이야? 아우, 또 껐다 켜야 돼? 어, 버틴다 얘. 이게 뭐 좀 친애랑 이거랑 무슨 관계야? 좀 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자신만의 세계가 있겠죠. 오케이, 영어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요? Okay. It's not easy가 중요하다고 하면 되겠죠. 어, 뭐뭐 한다 라고 얘기하는 뭐 부분? 동사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중요한 걸 어디로 보내고 싶어 한다? 우리말하고는 달라요. 앞으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말은 뒤로 보내고 싶어 하죠, 중요한 걸. 그래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잠들어갖고 학교에 못 갔어. 나 학교 못 갔다? 아유, 너무 일찍 일어나갖고 숙제하느라고. 이게 영어식 표현이고요. 그 앞에 있는 게 우리말, 뭐야, 우리말식 표현이에요. 우리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거를 빨리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싶어 해. 그런데 이렇게 주어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표현은. 네. 그렇죠? 그럼 주어가 막 길어져. 뭐 의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럴 수도 있고. 어, 친구들, 어, 친구들과 함께 어, 뭐 모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뭐 일곱 살짜리가 자전거를 배우, 아니 세 살짜리가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럴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얼마든지 길어질 수가 있고, 그거를 원어민은 안 좋아한다고, 영어를 쓰는 애들은 안 좋아한다고요.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주어로 쓰이면 그때 애들이 뭔 짓을 하느냐, 얘를 씁니다. 얘를 1, 2, 3 중에 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꿔 쓴다? 그렇죠. It is not easy to be a doctor.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is not easy. 쉽지 않아. What is not easy? To be a doctor 말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가주어라고 한다고요.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뭐도 있다? 가주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2학기 때
가주어를 배울 거예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배우면서 이세 3번 뜻 아무 뜻 없는 녀석 쉽지 않아. 진주어는 어떻게 배우는 거야? 이게 그러면 진주어겠죠. To be a doctor가 가짜 주어 it도 있다. It is not easy to be a doctor. 정작 중요한 거 이런 건 안 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어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어는 좀 설명할 게 있는데 그건 자세한 거는 문장의 형식할 때 한다 했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은 보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가 뭐 될 때 보어라고 하냐면 뭐가 뭐 될 때 것이 뭐로 변하고 있을 때 것이다. 것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것이다 될 때 그 것을 보고 명사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는 명사 보어와 형용사 보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떠니 어떻다 될 때는 형용사 보호라고 하고요. 것이 것이다 될 때는 명사 보호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말. 내 취미는 사진 찍는 것이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사진 찍다가 뭐야? 사진 찍다. Take photos. 아, take pictures 해놨네. 사진 찍다. Take pictures. 사진 찍는 것. To take pictures. 그래서 내 취미는 사진 찍는 것이다. My hobby is to take pictures. 사진 찍다, 사진 찍는 것, 사진 찍는 것이다. 그래서 것이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얘가 문장 속에서 재료는 뭔데? 재료는 명사라는 재료인데 위에 얘도 to be a doctor도 똑같이 재료는 똑같죠. 명사라는 재료인데 얘가 하는 일은 누가다 해서 누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명사에서 아이돌 그룹 명사에서 저는 주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보호를 맡고 있어요. 당신이 보호를 맡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를 보세요. 것인데 것이다 되고 있거든요. 사진 찍는 것이다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내 친구들과 야구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원한다. 난 그것을 원합니다. 난 그것을 원합니다. I want it. 그러면 it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라고 묻겠네. 넌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했더니 이제 대답해줍니다. 뭐라고? I want to play baseball with my friends. 난 친구들과 함께 야구하 play baseball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함께 야구하는 것 to play baseball with my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To take pictures 라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영어로 할 때도 됐는데 이제 그렇죠. What is your hobby?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To be a doctor 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그렇죠. 전부 다 이 세 녀석 공통점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선생님 지금 뭐 가르쳐주고 있게? 투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What is not easy? What is your hobby? What do you want? I want it. My hobby is this. It is not easy. 됐습니까? 이게 명사 적용법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시 적용법이다? 어떤 시 적용법이다? 어떤 시간 됐다? 숙제할 시간이 됐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 이렇게 써있는데 그냥 줄여서 생각하면 뭐? 것. 됐습니까? 것 뒤에서 꾸며준다. 왜 뒤에서 꾸며주지? 왜 앞에서 꾸며줘? 우리말은 절대로 뒤에서 꾸며주는 일이 없는데 왜 영어는 어떨 때는 앞에서 꾸며주고 차가운 물 cold water 그렇죠? 됐습니까? 그런데 꾸며주는 말 마시기 위한 물 마시다 drink 마시기 위한 to drink 마시기 위한 물 water to drink to drink water라고요? To drink water는 물 마시는 것, 물 마시기 위하여, 물 마시기 위한, 물 마셔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마시기 위한 물, water to drink, 차가운 물, cold water.
차가운 물. 아 이게 넘어가 버리네. 아이씨. 마시기 위한 차가운 물. Drink cold water. 콜드가 하는 일이 뭐지? 차가운. 하는 일이 뭐냐고요? 어떤 식이에요? 응, 콜드가 하는 일이 뭔데? 워터를 꾸며주죠. To drink가 하는 일은 뭐죠? 워터를 꾸며주죠. 어떤 물? 차가운 물. 어떤 물? 마실 물. 근데 얘는 왜 뒤로 가 있어? 길 앞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응, 길어져서. 어떤 식 길어지면 뒤로 간다니까 그래서. 뭐 얼마나 길어야지 네가 만족할 건데? 어? 이 정도면 돼야지. 한 30cm는 돼야지. 막 이거야. 오케이. 자, 나는 마실 물이 필요하다는 거 보이는데요. 날씨 덥잖아. 아, 마실 물이 아니네요. 마실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네요. 뭐 물이 됐든 음료수가 됐든 뭐 아무 상관이 없나 봐요. 날씨 덥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더 넣 날씨 더우니까 여기다가 뭘 좀 더 써주고 싶은데. 난 차가운 마실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표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난 차가운 마실 뭔가가 필요하다. I need something cold to drink 해야 되겠죠. 뭐 이거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야. 넘어가면 되겠죠. 다 알고 있었으니까 어차피. 어? I need cold something to drink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나는 차가운 마실 물이 필요하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난 차가운 마실 물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 뭐 주의 문법이라 그랬더라? Something cold to drink 해야 되는 거. 어순 주의 문법이라 했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와 같이 some, any, no 하고 붙어있는 some, any, no 하고 붙어있는 어떤 명사 thing일 수도 있고 something, somebody, body일 수도 있고 someone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얘들은 꾸며주는 말이 길든 짧든 간에 다 뒤로 가야 된다. 어순주의 문법이라 했죠. 어순주의 문법 어디서도 했던 거 딴 거 이거 말고 딴 거에서도 한 거 같은데 뭐였더라 그거는? 턴 오프 잇 하면 되겠지? 아니야. 보면. 그게 무슨 뭔데? 어순주의 문법 중에서 뭔데? 아, 전부 내 생각하고 하는 거. 이어 동사. 아. 너에게 말할 기회를 줬어. 자, 그다음에 투 부정사의 부사적 문법인데요. 얘들 둘은 부사적 문법인 게 납득이 돼. 얘들 둘은 부사적 문법인 게 확실해. 그리고 여기에 목적 지우고요. 뭐라고 쓰라고 하겠어? 의도. 의도겠죠. 목적이라고 하면 니들이 명사적 문법에서 목적어로 사용되는 거하고 이거랑 막 뒤섞어 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의도. 자, 어쨌든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문법하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문법은 아, 얘 부사적 문법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결과적 용법은 이게 도대체 왜 부사적 용법이야? 이럽니다. 그래서 결과적 용법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결과적 용법이 결과적 용법은 왜 만들어진 거냐? 엄청나게 엄청나게 게으른 놈들이 만들어낸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 하나가 결과적 용법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왜인지는 좀 이따 설명할 때 보여줄게. 엄청 게으른 새끼들이 이렇게 이걸 만들었어. 아우 진짜 이 정도로 게을러도 되나 뭐 되나 싶어. 자,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어? 왜 6시에 일어났다고? 공부하자. 숙제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우리말. 누가? 시장은. 오케이. 왜? 몰라를 사기 위해. 오케이. 어디로? 가게로. 뭐 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여기 있네요. 누가 다? 이제 영어로 할 차례죠. 누가 다? Sam went. Where? To a store. Why? To buy a cab. 그래서 to buy a cab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y did Sam go to a store? Why did Sam go to a store? Sam은 가게에 왜 갔어? To buy a cab 하기 위하여. 그래서 Sam이 가게로 간 의도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임에 확실해? 부사적용법임에 확실하죠. 맞네. 이거 부사적용법 맞네. 납득이 되죠? Why did he go to a store? To buy a cap 하기 위하여.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감정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부분은 설명해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 지금 뭐 만들고 있다? 어찌어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어떤을 만들고 이 부분 이 to 부정사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to 부정사가 무슨 제용법이다? 어찌시적 용법이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어찌시라는 얘기 들었고요. 이제 중학생 되니까 야 니들 그동안 어찌시라고 들었는 애들이 사실은 부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찌어떤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얘 부사제용법입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칼질하라요. 우리말 칼질합니다. 누가? 오케이. 왜? 너를 다시 만나서 어떻다? 행복했다. 행복하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붙어 있겠네요.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왜? See you again.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y are you happy? 왜 행복한데 도대체? I'm happy to see you again. 널 다시 봐서, 널 다시 만나서. Why에 대한 대답 맞죠? 그러니까 to see you again이 무슨 적용법임에 확실하다? 부사 적용법임에 확실하죠. 납득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 부사 적용법인 게 납득이 안 돼. 자, 보겠습니다. 애는 자라서 피아니스트가 됐대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표현은 원래 원칙대로 하면 애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애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왜 처음 봐요? grew up? grow, grew, grown. 아. 와 환장하겠네. 나한테 죄송할 건 없어. 미안해, 애는 어른이 됐습니다. And grew up. And she was a pianist. And grew up and she was a pianist. 원래 이 문장이었어. 애는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녀는 뭐였다? 피아니스트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이 문장은. 예. 뭐 어쩌라고 이런 분이 아 진짜 이상하네. And grew up and she was a pianist. 이렇게 했어. 이게 원래 표현이라고. 예. Yep. 그런데 어떤 애가 등장했어? 예? 게으른 애가 나타났다니까. 게으른 애가 나타나가지고 아 뭐 이거 뭐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했어. 아 개 아 뭐 손도 아프고 말 입도 아프고. And grew up and she became a big. She was a pianist. And grew up and she was a pianist. 이러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근데 얘가 뭔 짓부터 했냐? 얘 없애버렸어. 얘를 없애면 지금 뭐가 없어진 거지? 그렇죠. 뭐가 없어졌다고? 그렇죠. 접속사가 없어졌죠. 접속사가 없어지면 뭔 일이 생기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하다시 di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근데 접속사가 사라졌다니까? 여기에 뭐가 못 오게 돼버렸어? 뭐래? 누가 다가 못 오게 됐죠? 누가 다가 못 오게 됐죠?
어 그래? 그럼 이거 다 못 쓰게 됐네. 어 게으른 녀석이 나타났고 아이씨 이거 뭐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얘기하면서 엔드를 없애는 순간 She was a pianist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다 전달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아 그렇다면 접속사가 없어지는 순간 누가 나를 못 쓰니까 대신에 여기에다가 이걸 다 쓰진 못하지만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피아니스트였었다라는 이런 의미만 전달하자 그냥 의미만. 문법적인 규칙은 어차피 엔드가 없어지는 순간 지킬 수가 없게 됐어. 그냥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피아니스트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의미만 전달하자. 그럼 피아니스트이다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피아니스트다 피아니스트다 그렇죠 be a pianist. 그럼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뭐 해버렸다? 2만 붙인 거야. 그래서 and grew up to be a pianist. 그래서 얘를 보고 일본 애들이 또 결과적 용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텐데요. 왜 결과적 용법이었을까? 오케이. 뭐 했더니 못했더라. 자랐더니 피아니스트가 되었더라. 눈 떠보니 유명해졌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행동을 한 결과,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래서 얘를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아무것에 대한 대답도 아니야. 뭘? 도대체 뭔데? 뭐에 대한 대답? What이야? 무엇? 무엇? 이것만 따지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겠지. 근데 이거 다 따지면 무엇도 아니고요. When, 언제야? 이게 어디야? 어? 어떻게야? 왜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얘는 명사적 용법도 아니고 형용사적 용법도 아니고 부사적 용법도 아니야 원래. 어디 갖다 둘 데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다가 슬며시 넣어놨다. 부사적 용법에다가 그냥 넣어놨다. 어디 둘 데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명사적 용법이라면 and grew up it 이렇게 돼야 되는데 and grew up it 말이 되냐? 명사용법이 안 돼. 그럼 형용사적용법이면 어 그루업은 그루업인데 어떤 그루업? To be a pianist인? 얘가 이름씨가 아니야. 결정적으로 형용사적용법이라면 여기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아 그렇다면 넌 도저히 형용사적용법에도 못 넣어주겠다. 어 명사적용법도 안 되고 형용사적용법도 안 되고 그렇다고 부사적용법도 아니야. 어디도 둘 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냥 제일 만만한 어디다 집어넣었다? 부사용법에다 그냥 집어넣었다고요. 원래는 하나의 문장이었어. 하나의 문장. And she was a pianist. And는 어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녀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를 게으른 놈이 나타났고 뭔 짓을 저질러버렸어. 그냥 그쵸 벽돌 하나를 탁 뺐더니 벽이 다 무너져버렸어. 공중탑이 사라졌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옆에 뭐 주어 뭐 보어 여기에 부호의 설명 한번 읽어보면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때 이를 보충해서 뜻을 완전하게 하는 말이라고 도저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설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뭐가 못되거나 뭐가 못될 때 보호라고 한다. 것이다 되면 이걸 보고는 명사보호라고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못될 때 아까 슬쩍 얘기했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죠. 뭐가 뭐될 때 어떠니 어떻다 될 때는 무슨 보호라고 하겠어? 어떤 보호? 형용사 보호라고 하겠죠. 형용사적 보호. 보호는 보호 어 보호는 그럼 재료가 두 가지 재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네. 있지 않을까요? 어 없습니다. 네. 보호의 재료는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될 때니까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떠다 되니까 보호의 재료는 명사와 형용사다. 주어의 재료는 여러 가지가 되나? 저러고 있습니다. 막 재료하고 역할하고 섞기 시작하죠. 명사만 주어할 수 있다고요. 다른 재료 가지고는 주어 못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목적어는 뭐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뭔 소리인지 하나 모르겠어. I like it 할 때 it이 목적어라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다. It is good 할 때 it이 주어라고요. 어 따지는 건 뭐 따지는 거라고요? 역할 따지는 거라고요. 무슨 명사, 형용사, 부사 이건 재료 이름이라고요. 자, 그런데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To be a doctor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초딩 때 분명히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 써놓고 뜻 몇 개 쓸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네 가지라 했죠. 의사 돼 는 것이면 명사 적용법이니까 명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의사가 되기 위하여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고, 부사 적용법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 형용사 적용법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해석만 가지고 하면 틀릴 때가 있다 그랬어.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It's time to go there가 무슨 뜻일까? 음, I'm ready to go there는 난 거기 갈 준비됐어요.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일까? 형용사. 형용사 적용법이죠. 그렇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됐다고? 거기 갈 준비됐다고. 그래서 무슨 적용법? 오케이, 형용사 적용법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 해석만 가지고 이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아 명사 적용법.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어 부사 적용법. 뭐뭐 해서, 난 너를 만나서 기뻐, I am happy to meet you, 아 부사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자, 얘는 형용사 적용법 맞죠. 근데 얘는 부사 적용법이에요. 아 그래요? 왜? 왜 맞죠? 왜 맞아요? 자, 둘 다 우리말로는 거기 갈이야, 거기 갈. 어떤 시간? 거기 갈 시간. 어떤 준비? 거기 갈 준비. 이거 형용사 적용법이다. 그렇다면 해석만 가지고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인지 구분한 친구들은 얘도 당연히 형용사 적용법이라고 하겠죠. 자, 근데 형용사 적용법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형용사를 내가 괜히 어떤 시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왜 선생님이 형용사를 그동안 어떤 시라고 얘기했냐? 어떤... 아이고야, 뭐야? 어떤 타임? To go there 할 타임이죠. 타임 무슨 시야? 것이죠. 것 명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to go there는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인지 얘기하고 있고, 얘는 분명히 명사야. 그렇다면 얘도 명사라 해야 되겠죠. ready의 뜻이 뭔데? 무슨 시야? 어떤 시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부사 적용법이고요. 부사가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뭐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중에서 얘는 뭐하고 있지? 그렇죠. 어찌어떤은 하고 있죠. 나는 어찌어떤 상태래? 거기 갈 준비된 상태래요. 그래서 얘는 부사 적용법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이 설명은 왜 했다? 해석을 가지고 명사적용법인지 형용사적용법인지 부사적용법인지를 구분하는 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100%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미리 경고를 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신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뭘 도대체 이 토막이 뭘 꾸미고 있는 건지. 얘는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형용사적용법 어떤 타임 to go there 하기 위한 타임이 맞아. 근데 얘는 준비가 아니야. 준비되니야. 어떤 시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To go there 할 ready가 된 상태다. 얘는 어찌 어떤 하고 있는 부사적용법입니다. 자, 투부정사. 그럼 이제 시작해봅시다. 본격적으로. 헤이. 뭐 어려워할 거 내 니들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 다 가르쳐줬는데. 예? 아 그래서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저 누워서 주무시든지. 예?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은 주어 파트 그 다음에 보어 목적어 파트 이렇게 나뉘어서 두 가지로 포커스 두 개가 할애되어 있습니다. 명사적용법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앞만 길어봤자 어떤 긴 덩어리가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이시 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긴 녀석하고 있다? It is good과 같은 역할을 하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to learn swim is good 한 뭔 뜻이야? To swim is good. To swim is good. 수영하는 것은 좋다. 이런 역할하는 to do에 대해서 할 거란 말이야 여기선. 됐습니까? 주어라고 했으니까. 자, to 부정사의 형태와 용법이래요.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뭐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동사 원형이 오는 걸 보고 이렇게 설명하죠. 물론 to be도 마찬가지 형태고요. to be나 to go 이런 걸 보고 to 부정사라고 한다. to school 하고는 다르다. 그 다음에 용법은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부사처럼 쓰이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어. 용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재료를 얘기한 거. 재료. 어떤 재료로 변신 하다시가 다짜 떼버리고 뭐뭐 하는 것 때문에 아 명사네. 뭐뭐 하기 위하여. 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왜 6시 일어났어? 숙제하기 위하여. 숙제하려고. 어 부사네. 오케이. 그래서 형태는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서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계속 설명해 드렸고요. 됐습니까? 이때 그 중에서 to 부정사의 해석이 뭐뭐 하는 것, 수영하는 것 또는 수영하기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니까 이런 뜻이 되면 앞만 길어봤자 무슨 뭐 it이 되니까 그래서 it이 하는 역할 it is good, my plan is that, I like it 목적어죠.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무슨 적용법이라 한다? 명사적용법의 투부정사.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주어 역할하는 거 뭐뭐 하는 것은 좋다, 뭐뭐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뭐뭐 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겠죠 라는 뜻으로 주어로 쓰이는데 이때 자, 투부정사 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부정사 구가 길어지면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아무 뜻 없는 3번의 it을 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구를 뒤로 보낸다 이렇게만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이 구라는 얘기가 뭐냐. 뭐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구와 절로 나뉜다 했고 구와 절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더라. 뭐 의식의 흐름대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어떤 덩어리가 되는 말을 보고 여섯 가지 이거 이렇게 긴데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단어로 돼 있는데 아우 이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구나. 그러면 이건 구 아니면 절이라고.
그러면 둘 다 덩어리인데 그렇다면 어느 게 구고 어느 게 절인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더라? 또 설명해야 돼? 뭐가 있으면 뭐고 뭐가 없으면 뭐다 그랬습니다. 누가다가 있으면 절이고 누가다가 없는 덩어리면 구라고요. 아. 그럼 내가 뭐 보여주고 들어갈까? 누가다가 있으면 절이고 누가다가 없으면 부다. 좀 비워야 되는데. 뭐 여덟 번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만난 누가 다 있는 덩어리 볼까? 끊을게. 봐 누가 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 뭐 자를까? 뭐 여기 막 자를까? 어, 어디선가 뭐 중간에 여기서 뭐 그거 잘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건 여기까지 딱 보고 이게 전체적으로 딱 보고 아 이게 무슨 소리 하는구나 딱 파악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일단 멈췄어. 일단 여기서 딱 멈췄어. 여기서 딱 멈춘 이유는 이 뒤에 누가다가 있었기 때문에 어 일단 여기 끊자. 그 다음에 어 뭐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보여? 끝까지죠. 그렇죠. 중간에 끊을 데가 없죠. 도대체 왜? 그럼 이 덩어리 지금 표시된 이 덩어리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뜻을 써줘야 돼요. 난 그가 친절하다고 생각한대요.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넌 누구를 생각하니? 그랬더니 나는 그가 친절하다고 생각해 이럽니까? 내가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랬어요? 너는 왜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가 친절하다고 생각해 이럽니까? 어떻게 생각하니? 아 너는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아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나는 난 걔 친절하다고 생각해. 난 걔가 친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아 이거 모르겠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이거 얘가 그러면 얘가 뭐하는 대신 뭐하는 대신데 와 이것도 몰라요? 이거 겁 만드는 대답 아니야 이거? 어? 와 니들 뭐했냐? 이거 겁 만드는 대답 아니야? 어? 그건 뭔 뜻인데? 그건 친절하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인데? 아 이렇게 써줘야지 알아요? 이렇게 써줘야지 알아요? 나는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영어스럽게 어색하게 얘기해줘야지 알아요? 어? 난 걔 친절하다고 생각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 넌 무슨 생각하니? 어?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 어? 아이씨 몰라. 알아서 좀 뭐 복습을 하시든지 뭐. 방금 보여줬던 게 절의 덩어리, 절의 덩어리. 자, 주어 역할 어쩌고 저쩌고에 예문이 하나 보입니다. 첫 번째 예문 읽어보세요. 투카던 오렌지 이즈 이지. 아, 뭔 소리예요? 헤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볼래요? 방금 전에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얘가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는 거 증명했고 it이 된다는 거 증명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는 거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그래서 얘가 뭐임을 증명한 거야 지금 명사적 문법인 걸 증명했죠.
그리고 누가다 그래봤더니 누가 투카던 오렌지가 다 이지 쉽다. 그러면 지금 이거 하면서는 뭘 증명한 거야? 얘가 재료 이름은 뭔데? 명사인데 하는 일이 뭐다? 역할이 뭐다? 주어다라는 거 방금 증명했죠. 그러면 영어는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는 걸 그래서 그것은 쉽다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까지 무슨 뜻이라고요? 쉽다. To cut orange 하는 것은 쉽다. 오렌지 자르는 것은.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게 몇 번이시라고요? 그러면 to cut on orange를 보고 뭐라 그런다? 맞습니까? 오케이, 뭐 habit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있잖아, habit. 그 다음에 hard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은 여태 반대말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important 알겠지 뭐. impossible 알겠지 뭐. form 모르면 다 뜻 찾아보고 무슨 소리 하는지 문제 풀면서 무슨 야 선생님 생각할 때 문제 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해석을 안 해보는 친구구나. 또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안 찾아보는 친구는 영어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수학 공부만 하세요. 무슨 공식 풀이 합니까? 어? 말 배우러 왔으면 말 배우는 것답게 이게 완성된 문장이 도대체 나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뭘까? 어? 해석을 꼭 해보라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4번에는 뭐가 보여요? Foreign language 보이죠?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아 참 그리고 impossible의 반대말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반갑게 인사했죠? 그 친구랑 누구랑 인사했는데 5번에 누구 그렇죠 big four 하고 인사했죠? 됐습니까? 뭐 그럼 비구포 옆에 누가 같이 서 있어? 아, 나도 있는데. 얘 누군데? 아 나도 있는데 나는 안 보여. 비굿 앳도 있겠죠 옆에. 그렇죠? 그렇잖아. 어 비구포 옆에 아, 나도 있는데 비굿 앳도 있겠죠? 네. 그렇죠? 비굿 앳 반대말도 있겠죠 그 옆에. 그렇죠? 비구댓 반대말도 있죠 거기에 옆에. 그렇죠 막 둘이 싸우고 있잖아. 어 맞죠? 뭐래 이런 표정이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은 재미있다. 일산이죠. 자 1-2 새로운 사람들은 재미있다. New people? 이것도 만들어 보세요. 됐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재미있다. 새로운 사람들은 재미있다. 됐습니까? 골프 경기 보는 것은 지루하다. 아이고, 여기 있죠, 있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옆에 얘도 얘기할 거고 얘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얘도 얘기하고 얘도 얘기한다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뭐 dangerous 보이고 있고 반대말은 아시죠? 바다에서 물고기 자는 것은 쉽지 않다. 됐습니까? 야채를 재배하는 것은 어렵다. 시제는 오케이. 자 여기에 1-2는 뭐 할 거냐? 아까 1-2는 야채는 건강에 좋다. 이런 걸 왜 해보라 그러는 걸까? 아, 그렇구나. 야채 재배하는 것은 어렵다 할 때 베지터블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지터블을 보여주고 있어요? 페스티벌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하는 것은 재미있다.
오케이. 여기 재미있다 할 때 I 할까? F 할까? F 할 거야? S 아니에요. F 하자고? 뭐 둘 다 할 수 있는데 뭐. 둘 다 해보세요. 퍼니. 퍼니 하니까 F 안 하고 싶은 게 자꾸 퍼니를 한다니까 니들이. 인터스팅. 그래. 잘 알고 있네. 내가 분명히 funny가 아니라 했어. 재미있는. 자, 포커스 57.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두 번째입니다. 뭐? 뭐가 뭐 될 때에 대한 얘기 하겠대요. 뭐가 뭐 될 때? 뭐가 뭐 될 때에 대한 얘기 하겠대요. 뭐가 뭐 될 때? 그렇죠. 것이. 것이 다 될 때 얘기할 거래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를 준비해야 되냐? 분리수거통 4개를 준비해 주셔야 되겠어요. 분리수거통 4개. 분리수거통 4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분리수거통 앞에 보면 여기는 캔입니다. 여기는 플라스틱입니다. 여기는 종입니다. 써있듯이 여기에는 like라고 써있고 여기는 want라고 써있고 여기는 enjoy라고 써있고 여기는 try라고 써있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분리수거함을 이제 미리 만들어 두셔야 되겠고요. 가장 대표되는 녀석들이 뭐 여러분들 막 뭐야 막 이거 뭐 버리기는 아깝 아니 뭐야 쓰기에는 좀 그렇고 쓰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까운 거 막 어디다가 담아갖고 막 저 처박아 놓잖아. 네. 그렇지. 나중에 뭐 들어있는지도 모르잖아. 네. 그렇지.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뭐라고 뭐 밖에다 뭐라고 써놔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런 거 하라고 머릿속에다가. 됐습니까? 네. 자, 요거 목적어 할 때 조통 4개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슬슬 한 1년 정도 천천히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보호 역할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뭐가 뭐 될 때 것이다. 수용하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수영 배우러 가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제? 끝났나요? 뭐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는데 이 보충 설명이란 말 맨날 문법책에 나오는데 그냥 보충 설명이란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것이다 될 때 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거기서 문장이 하나 보이네요. 오케이. 한번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이러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됐습니까? 아, 잠깐 56에 잠깐 좀 이따 잠깐 갔다 올게. 내가 하나 깜빡하고 뭐 빼먹은 게 있다. 어쨌든 자,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의 뜻은 내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다 이러고 있죠. 내 꿈은 가수 되는 것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그렇죠. What is your dream? 그렇죠. 오늘 천재 모드죠. 됐습니까? 네 꿈 뭐니? 됐습니까? 그래서 내 꿈은 가수 되는 것이. 여기 이제 얘를 왜 보호라고 하는지 옆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야. 내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다.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to become a singer. to become a singer. 보고 뭐라 그런다? 여기다 이렇게 밑줄 꺼놓고 보호라고 하면 되겠죠. 얘까지 밑줄 끄면 안 돼. 왜 보호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왜 보호인데 도대체 얘가 보호가 도대체 뭔데? 아, 요 얘랑 합쳐봐. 얘랑 합치면 그렇죠. 에? 그 이다만 갖고 부족하잖아. 뭐 됐으니까 것이다 됐으니까 그래서 보호야. 학교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야, 니들 너 UP 영어 다닌다며? 어? UP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신다며? 도대체 뭐가 보호야? 이러면 딱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어. 그럼 걔가 미쳤나? 이게 뭔 소리야? 이러겠죠. 보호가 뭐야? 그랬는데 것이다 되는 게 보호야? 이러면 뭐래? 이러면서 가겠죠. 그렇죠. 막 보통 영어학원 다니는 애들은 그럴 거 아니야.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보호야? 막 이러겠죠. 것이다.
금발 있으면 너도 6초로 다녀.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56에 빠트린 설명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온다고 했는데요. 네.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자, 내 꿈은 가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똑같은 얘기를 단어의 형태를 다르게 해서도 전달할 수 있지 않나?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단어의 형태를 다르게 해서도 전달할 수 있지 않나? 가수가 아이고야 가수가 되다 여기 있는 거 Be a singer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렇죠 Become a singer 맞죠? 자 그럼 가수가 되다를 이제 뭐로 바꿔준다? 가수가 되는 것이란 얘기는 To become a singer 아이고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지 않나? 이 형태 말고 하나 더 있지 않나? 뭐라고? To be a singer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모르겠어. 내가 이제 쓰면 여러분들이 아 맞다 이럴 걸 틀림없이. 어 나랑 얘기할까? 내기할까? 뭐? 아 하잖아 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그래서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My dream is becoming a singer를 써도 되고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지금 이 문장 속에서 2번이죠 2번을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뭘 하면서 배울 거라고요? 세 글자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해도 되고 My dream is becoming a singer 해도 된다 둘 다 What is your dream?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become a singer는 재료 명칭은 뭐야? 어자 붙는 건 역할이고요. 사자 붙는 게 재료라니까. 벽돌이야, 기둥이야 이렇게 묻냐? 벽돌이야, 유리야 이거 따지는 건데요 지금은. 재료 명칭은 뭐야? Become a singer. 그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명사죠. 사자가 재료라고요. 예외는 딱 하나 있어. 동사. 동사는 재료 명칭이기도 하고 역할 명칭이기도 하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여기 깜빡한 게 그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to cut an orange is easy라는 표현이 있는데 to cut an orange is easy 할 때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To cut an orange is easy. 대신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다른 방법이 뭐다? 그렇죠. Cutting an orange is easy. 해도 똑같은 얘기다. 이 자리에 to cut an orange도 되고, to cut 해도 되고, 모두 가능하다. Cutting an orange is easy. 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cut an orange is easy 해도 되고 cutting an orange is easy 해도 된다고 둘 다 된다고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이 둘 다 오렌지 자르는 것 이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해도 되고 my dream is becoming a singer 둘 다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다 뭐뭐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거 준비하라 그랬죠? 머릿속에 무슨 역할 할 때는 목적어 역할 할 때는 자, 여기 설명 나 있는 거 보자 자
목적어 역할은 뭐냐? 뭐뭐 하는 것을 이란 뜻으로 동사 want, decide, hope, need, like, plan, expect 등은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쓴다 라고 돼 있어. 음?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와,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간다 아니지?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나는 수영하는 것을 싫어한다. 즐긴다. 하나 더 할까? 이건 나중에 하지 뭐. 원래는 분리수거통이 뭐야 네 개니까 네 문장 해야 되는데 일단 세 개만 할게요.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다? I like. 그 다음 뭐? To swim 해도 되고 I like 해도 된다고. I like to swim. I like swimming. 됐습니까? 나는 좋아한다. 뭐를? 수영하는 것을. 그런데 나는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누가 다? I want to swim. 밖에 안 된다고. I want swimming 이란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해볼까? 누가 다? I enjoy. 이거 밖에 안 된다고요. 신기하기만 한 게 아니고 짜증도 날 거예요. 자, 한국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야, 수영하는 것, 수영하다 swim, 수영하는 것 to swim, swimming 둘 다 된다며. 그럼 난 좋아한다 I like to swim, swimming 둘 다 돼, 오케이. 난 수영하는 거 원한다 I want swimming 틀렸대. I want swimming은 틀렸대. I want to swim 밖에 안 된대. 왜? 도대체 왜? 수영하는 거 넣으면 되잖아. 나는 원한다란 말 뒤에. 수영하는 거 to swim도 되고 swimming도 되는데 얘는 왜? 왜? 난 즐긴다. I enjoy. 아, 한 번 당했지. 두 번 당하냐? to swim. 아, 틀렸어. 이거 왜 틀려도 돼? swimming이라니까. I enjoy swimming. 도대체 왜? 자, why? 채빈이, 회 잘 먹어? 회는 싫어해? 뭔데? 보통이 있으면 먹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친구 중에 뭐 땅콩 알레르기 있는 친구 없어? 있어요. 있지. 걔 땅콩 먹으면 어떻게 해? 죽어요. 큰일 나죠. 그렇죠. 땅콩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걔 되게 불쌍하다. 맛있는 뭐 맛있는데 먹어봐 이러면서 목줄을 막 줄 거야? 아니요. 그럼 큰일 나겠지. 그 잘못하면 경찰한테 잡혀갈 수도 있어. 그 정도면. 그러니까 걔한테는 땅콩 주면 안 되겠다. 그치? 난 채식주의자야. 철저한 채식주의자야. 네. 그쵸? 그럼 난 절대로 뭐는 안 먹겠어? 고기는 안 먹겠죠? 얘들도 그런 게 있다고요. 얘들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골고루 잘 먹는 애 대표는 누구야? 라이크라고. 먹어 와도 돼. 난 고기도 좋고 회도 좋아. I like to swim도 좋고. 오케이 오케이. I like swimming. 오케이 오케이. 하자. 근데 난 원트야. 고깃집에 데리고 왔더니 안 먹는데. 나 회만 먹는데. 야, 후쿠시마 어떡할래? 난 그래도 회만 먹을 거야. 야, 스위밍 한번 먹어봐. I want swimming. 알레르기. 죽었어. 땅콩 먹고 죽었어. 원트. 스위밍 먹고 ING 먹고 죽었어. 당신은 땅콩을 먹인 뒤에 체포하겠어. 시험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안 돼. 땅콩 먹이지 마 원트한테. ING 먹이지 마. 영어 주제 취향이 있다. 그다음 영어 주제 인조. 나 인조이야. 애한테 투 스윙 먹였어. 아! 죽었어. ING 투 스윙 때문에 죽었다. 자, 근데 하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 지금 얘 지금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취향이 있다. 식성이 다르다. 골고루 먹는 애도 있고
아까 통 4개 준비하라 그랬죠. 뭐 식성 좋은 애. 어? Like to do, love to, love도 여기 있어요. 여기 like 뚜껑 딱 열어봤더니 아, I love to swim, I love swimming. I start to swim, I start swimming. 수영하는 것을 시작하다. I begin to swim, I begin swimming. 난 수영하는 것을 시작하다. 원 투 뚜껑 열어봤더니 뭐가 있냐? Decide 뭐하다? 결정하다. 난 수영하기로 결정을 내렸어. I decided to swim. 밖에 안 된대. 여기 뚜껑 원 투 뚜껑 열어봤더니 I decided to swim. I hope to swim. Hope 뭐하다? 희망하다. 난 수영하기를 희망합니다. I hope to swim. I need to swim. 난 수영할 필요가 있다. I need to swim. Need to do는 뭐하고 같다고 어디서 배운 적 있는 것 같은데? Need to do요? 뭐뭐 해야만 한다 아니야? Need to do? 아니요. 아니긴요. 맞는데요. 응? Have to do하고 같다고 배운 적 있지 않나요? I need to swim. I have to swim. 어쨌든 need도 to도만 좋아한대. I need swimming. need 뒤에 ing 오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그 다음에 plan도 있대요. I plan to swim. 나는 수영하는 것을 계획한다. I plan to swim. 그 다음에 expect 뭐하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기대하다라는 뜻하고 예상하다라는 뜻은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expect가 그 뜻을 갖고 있으나 I expect to swim. 난 수영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I expect to swim. 얘들은 to do만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enjoy 쪽에 있는 애들은 나중에 뭐 여러분들 이제 시집 장가 갈 나이가 돼갖고 준호 이제 장가 갈 나이가 돼갖고 엄마가 탁 사진 하나 탁 들고 와갖고 준호야 야 한번 만나봐라 딱 보니까 졸라 못생겼어. 아씨 엄마 이런 사람 어떻게 만나래. 그리고 딱 뒷조사 해봤더니 막 발꼬락내가 엄청 지독하대. 발꼬락내 엄청 지독해갖고 막 그 옛날에 남자친구 죽었대. 냄새가 너무 지독해갖고 아씨 어떻게 만나 그래서 아, 야 돈이 그래 많단다 야야 어? 거의 뭐 어? 워렌 버핏 수준이란다 야야 그럼 뭐 한번 만나볼까 막 고민하겠죠 그렇죠 아 만날까 말까 그래갖고 아빠 양말 들고 와갖고 코에 막 갖다 대고 막 연습 막 하죠 그렇죠 이 정도 냄새는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말하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그때 할 거예요. 인조이 통 속에 ING만 좋아하는 애들 그런 얘기 하면서 배울 거고요. 트라이도 뭐 하여튼 좀 다르니까 이렇게 쭉 만나볼 예정인데 여기에 like는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야. 네. like to do도 되고 얘는 to do okay, doing okay. 근데 나머지 애들 want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need to do, plan to do, expect to do 밖에 안 되는 애들이 애들은 얘들은 편식하는 애들이고 그 중에 뭐 want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need to do, plan to do, expect to do. 이게 외울 게 많고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방금 외울 수 있는 방법의 요령을 하나 가르쳐 준 거야. 어떻게 외우라고? 그래. decide to do. Hope to do, need to do, plan to do, expect to do. 아니야. 그래서 얘는 오래 걸릴 거라고 했죠. 하지만 얘들은 지금 나와 있는 얘들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이요? 주의사항. 자, 지금 무슨 역할에서 이 얘기하고 있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목적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얘는 목적으로서 어떤 형태 동사를 가지고 싶을 때 목적으로서는 to do 아니면 doing 둘 중에 뭘 가지냐 이 말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한테 이렇게만 가르쳐주면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아 그러면 want 뒤에 ing가 오면 틀린 거다. 반대로
enjoy 뒤에 enjoy 뒤에 to do가 오면 틀린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목적어로서 어떤 형태의 to do가 맞냐, 아니면 ing가 목적어로서라고 해서 목적어로서 to do가 맞냐, ing가 맞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내가 아까 전에 enjoy는 누구만 좋아한다 했더라. enjoy to swim이었어, enjoy swimming이었어. enjoy swimming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자, 그럼 볼까? 아, enjoy tea to become healthy 이렇게 써놨어. 그렇죠? 그러면 아, enjoy는 to do가 아니고 ing만 온다 했으니까 이건 틀렸다 이러면서 얘를 뭐라고 하려고 그런다? becoming으로 고치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야. 선생님, enjoy doing이라면서요. want to do고 enjoy doing이라면서요. 얘 왜 맞는데? enjoy doing이라면서 얘는 왜 맞는데요? 자, 이 문장 끊어 읽게 해볼까? 누가 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뭐가 보여?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인 t가 보이죠?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아, 무엇이야? 자, 난 즐긴다. 그 다음에 뭐 쓸까? 나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차를 즐깁니다. I enjoy tea to become healthy. 자, 목적어라는 건 동사 뒤에 뭐에 대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o you enjoy to become healthy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do you enjoy tea겠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고. 목적어가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해 지금 뭐야? 이 분리수거통은 무슨 어로서의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동사의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조심하라 라는 얘기냐? 나는 뭐 이런 표현일 때 어떻게 해라? I enjoy 한 다음에 스키 타다가 스키란 말이야. 그럼 스키 타다를 스키 타는 것 만드는 방법은 to ski 하든지 skiing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to ski를 할지 to ski 아니 뭐 to ski를 할지 skiing을 할지를 뭐를 보고 결정하는 거다? 얘를 보고 얘는 뭐밖에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따지는 거라고. 이 자리에 뭐가 와 있으면 틀린 거다? 이 자리에 to ski가 오면 틀린 거라고요. 왜?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이 대답 듣고 싶다고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at do you enjoy? 라고 물어볼 자리에 거기에 대한 대답의 자리에 to do가 있으면 안 된다고 난 설명한 거야. 어? What do you enjoy? 자리에 무엇을 즐기냐고 물어봤는데 스키 타는 걸 즐긴다라고 해야 그래서 to ski를 써놨어. 그러면 얘랑 멱살 잡고 싸운다고. 네가 여기 왜 있어 이러면서. 근데 얘는 아무 신경 안 써.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enjoy 뒤에 doing만 와야 된다고 가르쳐준 적 없어. enjoy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의 자리에 ing만 와야 된다 그랬어. 알겠습니까? 그걸 보고 목적어라고 하고요. 목적어로서 뭘 가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Jack wants to open the window가 보이는데요. 오케이. 누가 다? 우리말로 해주세요. 누가 다? Jack이 원한다. To open the window. Jack은 창문 열기를 원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oes Jack want죠?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ant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 want랑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
What does Jack want? 얘를 보고 목적어를 하고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는 동사니까 그 형태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To open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opening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I need to buy an umbrella. Okay. 그래서 누가 다 우리말로 해주세요. 나는 필요로 한다. To buy an umbrella.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나는 우산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랬어. 나는 필요로 한다. 우산 사는 것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o you need? 라고 묻겠지. 무엇이 필요한데? 우산 사는 것. 그래서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o you need?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oes Jack want? 그래서 이 덩어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고 목적어라 부르고 그 자리에 우산 사다를 우산 사는 것 만들고 싶으면 누구 눈치 봐라? 얘 눈치 보고 아 need네? 그럼 buying an umbrella는 안 되겠구나. To buy an umbrella 해야 되겠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내 소원은 선물을 많이 받는 거래요. 그래서 wish는 이 명사로서의 뜻도 있고 동사로서의 뜻도 있죠. 맞잖아. 맞죠? wish가 명사로서 무슨 뜻이고 동사로서 무슨 뜻인지 조사해 오세요. 뭐 청룡이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안 쓴 모양이죠. 명사하고 동사. 그의 취미는 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케이트의 계획은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나의 어머니의 직업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내계와 산책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1, 2, 3, 4, 5에서 해야 될 건 뭐겠다? 그거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표현 방법이 가능한 경우. 됐습니까? 다른 표현 가능한 경우. 있다면, 그 표현도 뭐, 쏘든지, 아니면 뭐, 마음속에 생각해 주시든지. 됐습니까? 근데 잘 관찰해 보면 이 질문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말 해석만 잘 봐도. 알 수 있을걸요? 그렇잖아 재빈아 그치? 우리말 해석만 봐도 이 질문이 아무 무의미하다는 걸. 아 이거 왜 해? 이거 당연히 다 알다리는데 쓰든지 뭐 찾든지 뭐 그 뭐 어떻게 뭐 연필을 45도 각도로 들어라 뭐 이런 거 해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뭐 invite 뜻 다 알죠? 오케이. 스위치가 뭔 뜻인지 모르겠으면 찾아오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Korean 4번에 보면 Korean하고 Japanese가 있는데요. 이게 각각 1, 2, 3이 있죠. Korean도 1, 2, 3이 있고 Japanese도 1, 2, 3이 있죠. 그 중에서 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은 반갑게 인사할 친구가 있죠. 그쵸? 5번에 반갑게 인사할 친구가 있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요. 여기에 1, 2, 3, 4, 5, 6 중에서 두 가지 표현 방법이 가능한 경우를 찾아오세요. 이 방법으로 표현해도 되고 이 방법으로 표현해도 되겠네가 있으면 찾아오세요. 네, 그녀의 희망은 뉴욕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 희망이란 뜻의 단어는 희망이란 뜻도 있고 희망하다란 뜻도 있죠. 그쵸? 맞잖아. 맞죠? 이 희망이란 뜻을 가진 이 단어는 희망이란 뜻도 있고 희망하다란 뜻도 있죠. 그 말은 명사로서의 뜻도 있고 동서로서의 뜻도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삼촌을 만나는 것을 원한다. 너의 사촌을. 3번 그
그녀는 뉴욕에서 사는 것을 희망한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 2, 3 중에서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경우에 몇 개인지 됐습니까? 몇 개이며 그 녀석이 누구이고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명사적용법이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재밌냐? 재미없냐? 재밌다. 와, 재밌다. 야, 빨리 안녕하세요. 네, 저 학원 갈게요. 닝. 행복해?